미국은 일단 이스라엘로 가는 고폭발성 탄약 1회분에 대한 수송을 끊었습니다. 140만 명의 피란민이 몰려있는 라파 지상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I think we've also been very clear about the steps that we'd like to see Israel take to account for and take care of those civilians before major combat takes place.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CNN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t's just wrong. We're not going to supply the weapons and the artillery shells. They're not going to get our support if in fact they go in these population centers.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와 미국 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미국 정부도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하마스는 휴전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 잔당이 숨어 있다며 공격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6일 라파에 탱크를 진입시키고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한 대테러 작전을 시작했다며 지상전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